그렇게 많이 우리가 외쳤던 이 탄핵은 각하야 된다.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변호인단이 다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자, 그거는 합의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뭐 늦어서 이제 여태까지 다 재판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고하기 전날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헌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사유인데 합의해놨으니 이제는 뭐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재판관 8명으로는 우리가 이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헌재는 8명으로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충원을 안 시켜주는데 그럼 뭐 심리를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헌법재판소법에 8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입니다. 심리.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로 따지자면 의사종족수입니다. 심리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는 9명 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 헌재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희망했습니다. 작년 12월 9일 저도 반대 토론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이 당일 국회 사무처에 발언 신청한 신청서입니다. 12월 9일 14시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요? 희망한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조원진 의원도 하려고 했고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뭐 어쩌고 해서 이거를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이라도 신청을 한 겁니다. 서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이것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원진 의원 뒤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포기한 겁니다. 국회가 작년 12월에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고 의결을 하면서 내세운 제일 큰 사유가 뇌물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재단을 설립하면서 특가법 뇌물을 수술을 했다. 그 다음은 뭐 세월호 생명권 침해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 뇌물 받은 것도 없는 거로 생명권 침해도 없는 거로 맨 마지막에 있는 직권 남용 부분은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파면 어떻습니까? 더 큰 사유에 대해서는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되고 직권 남용했다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청구인이 도대체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피청구인은 계속해서 최순실이 그런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문제입니다.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다.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득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좀 진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기업의 이득을 주려고 하면 그게 다 불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고영태 일당의 실체에 대해서 헌재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것이 최순실이 아니고 고영태 일당이고 최서원은 고영태에게 속았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최서원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줄로 그냥 쳐버렸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와 비교했을 때 이번 우리 휘청구인은 훨씬 적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도 그거 뭐 아무 상관없다. 불법의 평등은 없다. 이렇게 교묘한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게 말장난으로 넘어갈 겁니까? 과거는 묻지 말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몇천억, 1조 원을 넘게 비리를 저지른 역대 대통령들은 파면당한 사람 있습니까?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존재를 계속 은폐해왔다. 뭐 이렇게 또 밝혔는데 그래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은폐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작년 10월 24일에 나오고 바로 10월 25일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결정문에 보면 정윤회 사건 때도 한번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다가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됐으니 문제가 아주 큰 거다 이런 취지로 나와 있는데 정윤회 사건은 실체가 없는 거였습니다. 현재는 무조건 언론에 나오고 야당에서 얘기하면 그 사실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으니 강제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 정말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피청구인이 아니고 바로 헌법재판관이 아닌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피청구인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 정도의 법리도 판단하지 못하는 헌재인지 말도 못 보고 싶습니다. 자, 8대 0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승복하라. 이 8대 0이라는 것 그 자체로 그렇게 민주적입니까? 이번 사안이 그렇게 8대 0으로 될 만큼 그렇게 명백하고 간단한 사안입니까? 통진당 해산에서도 반대 의견이 한 명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그 추위에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등을 어루만져줄 헌법재판관은 과연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마지막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소신을 팔아서 다수의 등 뒤에 숨으려고 하는 처사밖에는 안 된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 결정문의 보충 의견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의 세월호 생명권에 관한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탄핵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아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흠집내기, 망신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를 불성실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개헌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직권 남용에 가깝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지 개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중대한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결정문의 기획회까지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으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셌다면 헌법재판을 받고 파면까지 당하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의 힘이 더욱 세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려고 했다면 난센스입니다. 헌법재판관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작 제대로 말해야 할 곳에서는 말을 아끼고 정당 대표의 연설문에나 나올 법한 말을 현재 결정문에서 보고 있자니 심한 모욕감을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